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유리입니다. 오늘은 고소하고 부드럽게 입맛 당기는 옥수수빵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릴게요. 제 초간단 비건 통밀빵보다 더 초간단하게 만들지만 너무나 맛있는 이 옥수수빵 글루텐 없이 만드는 법도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. 제일 먼저 오븐을 180도로 예열한 뒤 마른 재료를 준비할게요. 저는 가루류를 체에 쳤는데 사실 생략해 주셔도 돼요. 옥수수 가루, 중력분 밀가루,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, 베이킹 소다, 소금을 더해요. 무정제 설탕도 넣어주세요. 당 조절 중이신 분들은 설탕을 빼주셔도 돼요. 그럼 재료를 잘 채치거나 골고루 섞어주세요. 이제 두유나 식물성 우유에 식초를 더해줄게요. 여기에 얼려서 나왔거나 이미 쪄둔 옥수수가 있다면 함께 더해주세요. 옥수수빵 맛이 한층 더 살아날 거예요. 옥수수 알을 먼저 마른 재료에 넣고 잘 섞어줘요. 그러면 옥수수 알들이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골고루 잘 퍼져서 익는답니다. 그리고 준비해둔 두유와 식초 섞은 걸 넣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더해서 잘 섞으면 반죽 완성이에요. 정말 너무 쉽죠? 반죽은 틀에 부은 뒤에 여러 번 이렇게 살짝 내리쳐주세요. 빵 중간중간 기포 때문에 구멍이 생기는 걸 막아줄 거예요. 예열해둔 오븐에 넣고 40분에서 45분간 구워주세요. 다 구워진 빵은 틀에서 꺼낸 뒤 20분 이상 식혀서 잘라주세요. 이렇게 폭신하면서 부드러운 옥수수빵을 1시간 만에 드실 수 있어요. 저는 이렇게 따뜻할 때 집에서 만들어둔 비건 버터 올려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글루텐 없이 구우시려면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대체해서 구워주시면 돼요. 제가 비교샷 보여드릴게요. 왼쪽이 쌀가루로 구운 결과인데 거의 부풀지 않고 밀가루보다 좀 무거운 느낌이에요. 근데 맛은 밀가루 넣은 것만큼이나 정말 중독적으로 너무 맛있어요. 반면에 밀가루로 만든 빵은 좀 더 가볍고 폭신하고요. 고소하고 부드러운 게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. 오늘 보여드린 세상 쉬운 비건 옥수수빵 요리법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리고 제 초간단 비건 버터 만드는 법 궁금하시다면 밑에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게요. 혹시 이 옥수수빵 만들어 보시게 된다면 인스타에 후기 꼭 공유해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주 초간단 누텔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되세요.